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하고 국내 청정수소 100만 통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7일 인천 청라의 현대모비스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소 생산에 있어 2030년까지 100만 톤, 2050년까지 500만 톤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해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2050년 수소 자급률 5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2030년 660기 이상으로 확충해 액화수소 인프라와 주요 거점별 수소 배관도 구축하며 수소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주행거리를 2배 늘려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R&D와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과 정부 간 수소 경제 생태계 협업도 강화하고 수소 전문 대학원과 대학교 과정 신설, 업종 전환 재교육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 담아 11월 중 제4차 수소 경제 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